아주 드문 일이지만 성적을 좀 좋게 받으면 빨리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게 집에 달려가서 성적 잘 받은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새 신발을 사면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잘 안 봐. 그래가지고 발을 좀 높이 들었다 뛰었다 하면서 새 신발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친구에게,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뭐 타고 다니는 차, 옷, 건강, 뭐 아름다움, 예, 여러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세상에 참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참된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로 써요. 에메트, 참된 것. 그런데 바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앞이 10장이잖아요. 그 10장 마지막 절에도 쓰였습니다. 10장 21절 상반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진리란 단어도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참된 것은 에메트, 히브리어예요. 알레데이아, 헬라어예요. 베리타스, 라틴어예요. 그 진리는 참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일컫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진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나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 이것이 참된 것인데 이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진리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진리처럼 뭐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으쓱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힘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2절부터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두줄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기 지금 쓰인 단어들은 부요함, 강함, 이런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한 것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강한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 부요함과 강함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장면은 다니엘 우리가 8장에서도 보았던 장면이에요. 거기에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이 순양을 순염소가 치면서 거기에 뿔이 나고 그 뿔이 네 개로 쪼개지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사와 헬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좀 이기는 것 같더만 헬라의 아주 큰 왕,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사를 쳐 부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고 강한 모습을 갖는가 싶더니만 그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 자손이나 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그 나라가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고 오늘 본문이 예언한 거예요. 예언을. 역사 있기 전에 그 나라의 이름들을 들어서 예언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넷으로 나뉘었는데요. 알렉산더의 그 왕이 그 제국이요 쭉
북방에 남방에 두 큰 왕조가 있었습니다. 남방에 있는 것을 프톨레미, 북방에 있는 것을 셀리코스라는, 이렇게 북방에 남방에, 그래서 오늘 계속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이겼다가 패하기도 하고, 이게 힘이 뭐예요? 힘이 뭐예요?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주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힘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힘이기 때문에, 부요함이기 때문에 부요함이나 힘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단합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이게 뭐 단합을 해요, 화친을 해요, 뭔가 이게 여론이 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아, 누가 결탁해가지고 힘이 더 세졌다, 우리가 의견을 모았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리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깨어지잖아요. 남방 북방이 여러 이유로 합해졌어요, 단합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금방 그 단합과 결탁이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론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해보세요. 금방 한 주, 아니 하루, 아침과 저녁이 여론이 달라져요. 여론조사에서 아 70% 갔다 지지받았다, 아 60%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여러분, 다수결로 정하는 민주주의도 진리는 아니에요. 다수결이 진리예요? 결코 아니죠. 단합이나 다수결이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진리인가? 그것 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파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뭔가 그냥 스스로 뭐 환상 가운데 잘 될 것이다 그런 자가 있어요. 잘 되리라. 긍정의 긍정, 긍정의 힘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긍정의 힘이 어디에 들어왔냐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 이꼬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이 긍정의 힘이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내내 설교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파지티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티브한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래요. 번영의 신앙,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얘기되고 있다니까요. 번영은 아니잖아요. 이 긍정도 아니에요. 이 긍정으로 스스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 꿈 이루어질 거야, 내 미래는 좋아,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긍정이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또 견고한 성읍, 다시 말해서 전통이나 문화, 오래된 이 전통이나 문화가 진리가 아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임마누엘 차인대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지금 계속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고한 성읍도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오래된 전통이나 오래된 문화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좋은 전통 좋지요, 좋은 문화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아니라고요.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요. 진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변치 않는 것, 그게 아니에요. 자, 왜? 어느 문화나 어느 전통은 여기서 유익을 줬어요. 근데 그 전통이 다른 문화에 가서 다른 전통에 어림도 없어요. 이 전통이나 문화는 그 자체가 견고하다 할지라도 다른 동네에 가서는 쓸 수가 없어요. 배척받아요. 그게 뭐냐 그래요.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남자 어른들이 첫 번째로 여기 서구에서는
레디 퍼스트. 다르다니까요. 여기는 여자가 먼저 해야 된다. 한국이나 동양문에는 수염기는 남자가 먼저 해야 된다. 달라요. 그 자체가 거기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전통이나 문화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16절부터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경험이 진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게 진리래. 그게 옳대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생각이 떠오르니까, 내 감정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고 이 기분이 좋으니까, 편리하니까, 내가 겪었던 것이니까 하면서 에헴 하면서 무신가 이래요. 내가 경험하기를 예, 그 경험이 좋고 귀한 것 되죠. 근데 그것을 갖다 다 잣대로 삼아서 진리는 잣대요. 어디나 동일한 잣대요. 내가 경험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일종 5세 2세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부추기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부추겨요. 여러분 그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부른 게 있어요. My way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My way 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래에 열광하고 그 영화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말해. 그렇지.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전통도 아니야. 어른들의 경험도 아니야. 내 방식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것을 내게 보리라. 오늘 설하는 게 뭐예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쫙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세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모두가 다 허물어지고 모두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힘도 부유함도 단합도 화친도 전통도 문화도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도 어떤 자기의 방식도 경험도 다 진리가 아니래. 진리를 보여주겠다라고 외치고 시작한 이 오늘 본문이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뭐가 진리일까요? 무엇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누구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전통이 있든지 예수님만이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이 진리가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모든 것을 갖다 억압하는 거예요. 이 진리 예수만이 그 모든 영역의 길이며 거기에 생명, 소망,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길을 잃고 헤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길을 잃었어요 지금. 왜 가정에서 신음소리가 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 가정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가장 친하다는 그런 가족끼리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대학에서 동성애가 많이 납니까? 그 대학 캠퍼스가 예수님 들이시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이걸 법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나 남자 저 남자 우리 하나 바꿨어요. 너는 여자이라 나는 남자일게. 동성이지만 바꿨어요. 네 아빠이라 나 엄마일게. 이런 세상, 이런 세상. 자기들이 좋다고. 왜 문화와 예술이 타락했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술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을 드러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것을 내게 보리라. 아멘. 예, 진리가 보여져야 돼요. 진리가. 이 진리를 세상에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임의 목적이에요. 진리를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진리가 없어서 쓰러져가고 있고 생명력이 없고 죽음이 가득 차 있고 길을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 1부 때 좀 살살 해야 되는데 1부부터 너무 컸어요. 예. 여러분들, 그 아버지하고요 어디 가보셨어요? 물론 아버지를 일찍 여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아버지하고의 그 추억이 간혹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디 가냐면 교회 가는 거예요. 늘 교회 가는 거예요. 아버님이 교회 가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때 주일학교 부장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때. 뭐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하고 교회 가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 밖으로 몇 군데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대문 운동장 가서 축구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장춘 체육관 가서 권투하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잊지 못할 장면이 있어요. 극장을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 극장의 제목은, 극장 제목이 아니라 극장은, 예, 영화의 제목은 배너입니다. 배너. 배너가 아주 길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엄청 긴 영화더라고요. 근데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되는 영화 아니에요. 장면 장면이 익사이팅에 많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 짱짱짱, 그것도 멋있고요. 뭐 전차 싸움하는 것도 멋있고요. 또 웅장한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막 숨 막히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막 로마 군인들이 행진할 때 거기다 막 기합장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막 잡혀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배, 둥땅, 둥땅, 이 배 젓는 거. 지금 여러분들 영화를 갖다 지금 보는 듯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 젓는 거. 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봅시다, 영화를 조금.
저는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나가면 권투 보고 축구 보고 영화 가면 신성일 씨 어머니 나시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화 가운데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가련한 이제 그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그 배너에게 물을 주고 그 세상의 권력 힘을 가진 그 군인을 제압하는 그 예수님을 영화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그걸 찾아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찾았겠죠. 저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찾아서 세상에 데려 나가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어요. 영화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진리신 예수를 찾아내고 그것을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모든 영역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다니까요. 엉뚱한 것들이 설치고 있다니까요. 다 뒤집어 놓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죄하고 산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예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할 때 이 참되며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알레데이아, 헬라의 알레데이아, 진리예요. 참되, 거기서 나온다. 알레데이아, 참되며.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알레데아를 찾아요. 진리, 진리. 모든 영역 속에서 진리를 찾아요. 진리를. 그 모든 영역 속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고 막 무시당하고 있는 그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 학문 속에서, 정치 속에서, 경제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예술에서, 다 이 진리. 왜? 그곳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소련의 작가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의 한마디가 온 세상보다 무겁다. 진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없어요, 없어. 이 아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군인을 제압하는 거 보세요. 딱 제압하잖아요. 진리가 있으면 세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다리오 세상, 이 세상에 막 권세가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도와서 강건케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들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나 혼자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임하면 우리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세상 싸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까? 있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이 모든 영역이 다 썩었습니까? 그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만 들어가면, 빛이신 예수님만 들어가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요? 지식이 자꾸 바뀌는데. 경험이 있으면 된다고요? 그 사람 경험과 이 사람 경험이 다른데. 여론이 있으면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여론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점점 타락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진리만이, 지식도 경험도 힘도 자기 생각도 긍정도 아닌 진리, 진리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땅과 또 모든 자들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세상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빌라도처럼 사실 진리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따라가다가 떨어지고 죽고 하는 거예요. 뭔가 궁극적인 것을 찾고 싶어요. 진짜 실제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찾고 싶었는데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기독교가 여기 안에서만 진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진리가 그때가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우리조차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조차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조차 부여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조차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조차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이 세상에 진리를 일깨워줄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가 무슨 진리예요? 다른 사상이 무슨 진리예요? 철학이 무슨 진리예요? 학문이 무슨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 정말 터둥거리면서 찾고 있는 이때에 여기 진리가 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진리가 있는 자 아닙니까? 이 진리는 온 땅에 선포되어야 되고 온 땅에서 통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의 땅에서 때때로 힘겨울 것입니다. 정하는 세력이 많을 것입니다. 무슨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교회 가서 그 얘기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찾아질 그때까지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